자, 이렇게 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이 맞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최근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란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진 않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거론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권력기관이 수사를 한 건 잘못된 일이었다고 회고한 것이라 설명했는데 현 정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취해법권도 아니고 성역도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멈추라는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이 대표의 방탄막이임을 전 국민 앞에 입증한 셈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됩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인용해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고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을 조국 수호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